하이 여러분들, 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재활용인 페트병을 이용해가지고 통발을 만들어다가 최강의 미끼를, 저만의 최강의 미끼를 넣어가지고 한번 통발로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물고기를 이 추운 겨울에 잡기란 쉽지가 않은데, 이 미끼가 어떤 거고 어떤 통발을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물은 뭐냐면요, 바로 페트병이에요. 이 페트병은 어디서나 생수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밥, 그 다음 된장인데요, 이 두 가지가 떡밥으로 쓸 때 최고의 미끼가 될 정도로 굉장히 집어 효과도 있고, 이제 물고기들이 굉장히 추워서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미끼고요. 제가 우선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냥 잘라요. 자른 후에 그냥 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껴지거든요. 살짝 꼬깃꼬깃하면서 누르면 되는데요, 손 벨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끼기만 하면 물고기가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갇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밥이랑 된장을 그냥 섞는 거예요. 네, 진짜 별다른 거 없습니다. 된장 냄새가 워낙 강력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이 이걸 먹으려고 몰려드는 건데요. 자,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밥이랑 쓱싹. 이야,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좋아요. 이 상태의 준비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구멍만 몇 개 넣어주고, 떡밥이 어느 정도 굳거나 식거나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덜어서 이 안에 넣고 물에 넣으면 됩니다. 아, 오늘 페트병 통발을 넣을 공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버들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약간 널고 있다 벌써. 여기 보이세요? 야, 여기는 물잠자리랑 개구리가 되게 많은 곳인데 물이 얼고 있네. 뭐야, 여기 얼었네? 근데 여긴 안 얼었거든요? 이거 빨리 넣어서 해야겠다. 와, 최고의 미끼와 최고의 통발 콜라보입니다. 자, 잘 가라앉네. 구멍을 제가 이곳저곳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이거 우선은 하나를 여기다가 바로 떨궈 놓을게요. 잠수 들어가. 자리 딱 좋아요. 손! 이거 뭐야? 와, 이거 있긴 보이세요? 어우, 진짜 춥다. 손가락 찢어질 것 같아. 이거 하나 더, 하나는 저기 깊숙한 곳에 놓겠습니다. 와, 손가락. 여기 쪽에 많았었거든요. 겨울에 워낙 추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활동을 잘 안 해요. 먹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하도 잘 뚫어놔서 아주 잘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두고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통발의 위력이, 제 미끼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통발을 넣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지금 영하 10몇 도? 한 15도 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야, 도착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얼었어. 여기 눈밭이에요. 야, 여기 안 얼었다. 이렇게 안 얼면은 그나마 꺼내볼 만한데, 얼었으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와, 여긴 얼었어. 여긴 얼었는데 여기 덜 얼었어요. 통발이 어디 갔어? 내 페트병 통발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여기 페트병 통발 여기 하나 있고요. 하나 어디 갔지? 설마 여기 아래 갇혔나? 여기 지금 페트병 통발이 지금 넣은 지 한 4-5일 됐거든요. 뭐가 있니? 오, 있다! 오! 오! 야, 잡았어. 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짜란. 와, 야 진짜 많아. 나이스. 자, 우선은 야, 좋아요. 야, 근데 한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야, 너무 춥다. 제가 분명히 두 개 넣었거든요. 야, 이거 누가 아저씨가 빼간 거 아니겠지? 설마 이 아르 얼음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찾아봐야겠다. 자, 우선 이 친구들은 있는 거 확인했죠? 자, 여기 너네 잠깐 여기 있어. 그래, 거기 있어. 큰일 났다. 하나 찾아야 된다. 잡혔으면은 또 그거 두고 가면은 또 안 되거든요. 죽어요, 오래 있으면. 아무리 겨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안 하고 가동면 상태가 된다 한들, 아, 내 입이 얼었어. 너 어디 갔어? 내 눈에만 보여? 띠링. 야, 야, 또 심지어 이거, 어, 큰일 났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최근에 다 얼음이에요, 여기. 야, 이거 스케이트 타도 되겠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집에 계실 텐데 제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얼굴에. 아, 아, 손, 아, 찢어질 것 같아. 아, 여기 안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된다, 된다. 여기가 수심이 깊진 않고 가슴장화를 제가 신고 있어서 저는 여기 얼음에서 약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진짜 깨졌다. 오, 깼어. 깼어요, 깼어, 깼어. 아, 이제 찾자. 깼어. 깼어. 내가 깼다고. 나의 몸무게로 내가 몇 킬로밖에 안 쪘는데 이게 얼음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깨지네. 흙탕물이 돼서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으로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 도망, 바위 돌려. 아, 펴갖고요. 아, 물이 깨끗해지기만을 기다려봅시다. 야, 여기가 진짜 개구리랑 물잠자리가 그렇게 많은 곳인데 추억의 장소죠. 옛날에 여기서 고나랑 새해 인사도 했었는데. 야, 이런 거 진짜 맛있나? 아, 이거 깨끗한 물이 아니어서 못 먹겠다. 어?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 있다. 찾았다. 와, 진짜 얼음 아래 있었어. 와, 망치 가져왔는데 뭐 망치로 깬 것도 없고 뭐 제 몸무게로 뭐 깨긴 했지만. 자, 발로 잠깐만요. 여기 있거든요. 예, 밥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죠? 과연? 아, 차가워. 잠깐. 오, 이날. 야, 있다. 나이스. 야. 자, 여러분들 통발 뭐 이렇게 돈 드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도 잡을 수 있어요. 야, 여기 버들치가 진짜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우선은 이거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려줄 생각은 없고 제가 이제 이 친구들 나중에 좀 오랫동안 두고 먹이로 쓸 예정인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입었던 가슴장어거든요. 여기 얼었어요. 여기 무릎부터 여기까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발은 성공했으니까 가져가서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잡아왔습니다. 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아직 얼음이 있어요. 야,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요, 야, 이 크다. 이 CR 좋아요. 와우.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직접 만든 걸로 예전에 옛생각 추억 살려가지고 한 겨울에 봤는데 여름에 해도 많이 잡히거든요. 겨울에는 얘들이 먹이를 원래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도 이 정도 잡히는 거 보면은 진짜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지금 어종을 보면 7수부터 3수까지 바로 버들치. 야, 다 버들치 같은데요? 자,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재활용해가지고 통발을 만들어가다가 이렇게 한번 겨울에 이 얼음을 뚫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친구들은, 작은 친구들은 풀어주고 큰 친구들은 이제 먹이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생.